이 정도면 이마트는 아무래도 스탠리 공장을 인수한 게 아닐까요? 전항일 작가 콜라보 스탠리 신제품입니다. 저도 전항일 작가님 얼굴은 처음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뉴발란스 티셔츠가 참 예뻐서 몇벌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스탠리 전항일 아이스박스 15리터는 만원 할인해서 89,000원입니다. 색상은 올리브 그린 색상이었는데요. 실물이 훨씬 예쁜 색상입니다. 스탠리의 원래 시그니처 색상인 한마스톤보다 밝아서 화사한 느낌입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귀엽네요. 스탠리 아이스박스는 한 손으로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실링이 잘 되어 있어서 잘안 열리더라고요. 내부도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이렇게 실리콘 패킹이 잘 되어 있어서 냉기를 잘 잡아줍니다. 뚜껑에는 원래 탄소 스트링 4개가 있는데 원래는 보온병을 끼우는 용도고요. 손잡이도 아이보리 색상이고 튼튼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나왔네요. 전항일 워터저그 7.5리터도 할인을 해서 49,000원입니다. 백패커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요. 손잡이는 베이지색, 뚜껑은 아이보리색입니다. 락장치도 아이보리색이고요. 음료가 나오는 앞면 쪽은 캐릭터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 제품은 워터저그 가방을 안 쓰는 게더 이쁘겠어요. 워터저그 3.8리터 화이트 색상은 할인을 해서 39,0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도 깔끔해서 좋은데 인기가 별로 없는 건지 화이트만 할인을 합니다. 맥스 낭만랜턴 전항일 작가 콜라보도 나왔습니다. 일단 색상이 카키색으로 예쁘더라고요. 칸텔라 랜턴과 가스 2개, 보냉백까지 세트였습니다. 가격은 119,000원입니다. 한정판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예전에도 다른 한정판 버전들도 끝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냉백 재질도 튼튼했고요. 루모스 가스 랜턴 가스 워머 세트도 신상품이었습니다. 핑크 색상이 인상적이죠? 칸텔라 랜턴은 원래 옛날에 기차역에서 쓰던 랜턴이 유래죠. 가격은 99,000원입니다. 마지막 보너스로 코코 감성 불멍 화로대인데요. 이건 집에서 쓰는 알코올용 불멍 화로인데요. 저도 예전에 직접 만들어 봤지만, 필요하신 분은 그냥 사서 쓰세요.